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따르는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믿음, 신뢰라는 것이 그 바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좋은 사회는 그 신뢰의 바탕이 든든한 사회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 있는 곳일수록 이 신뢰가 상당히 약하죠. 떨어집니다. 자, 좋은 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법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것을 지키고 실천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서 든든한 겁니다. 교통신호가 있다고 하면 그 신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신호를 믿고 따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어 서고 파란불이면 갑니다. 운전자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뭔가 떨어진 지역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어기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아무데서나 차를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 따로, 실제 행동 따로입니다. 그럼 그것은 불안한 사회예요. 믿고 살 수 없는 사회이죠. 서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는요, 앞선 나라에서 마음 놓고 투자하여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불안하니까 그렇죠. 우리 일상사도 모두 신뢰와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도 당장 그 앞에 갔는데 땅이 푹 꺼지리라 이런 생각이 있다면 못 나옵니다. 땅은 든든하게 그 자리에 버티리라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때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당합니다. 오늘 예보에 맑다고 나왔어 하니까 우산 없이도 나와서 안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제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자,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육적으로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막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가정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서 결국 그런 신뢰를 낳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그만큼 능력도 체험하고 더 큰 신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나의 삶 속에서 몇 프로나 되는가? 그게 전체가 돼야 되는데 가끔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닌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간에 생기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가 뿌려지지만 그것이 평생 쌓이면서 성장하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성형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가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면서 점점 더 완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익히 다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약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갔지요. 갈 때에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중간에 좀 부침의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은혜도 체험했고 믿음도 성장했는데 정작 눈앞에 그 언약이 즉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 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그의 소유가 되지 못했지만 그가 밟고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아, 그런데 빨리 해주실 수 있는데 해주셔도 좋겠는데 안 되는 영역이 있었죠. 그의 자손에 대해서는 영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내나 자기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 낳을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야기하죠. 나 대신 내 종에게 들어가소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내 후손으로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스스로의 생각과 꾀로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꾀로 이루어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더 믿고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창세기 16장 3절에 그들의 행동이 나오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면 그 즉시 믿음 없어서 그 행동을 했느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무려 10년이나 기다렸어요. 딴 말 하지 않고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근데 소식이 없어요. 아직도 힘이 좀 남았을 때 자기 꾀를 내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잠시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가정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집안의 화목이 깨지는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이와 서자 사이에 거의 전쟁과 같은 갈등도 벌어지죠. 생각해보면 나의 지혜와 꾀는 형통한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때문에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정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99세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앞절 앞장과 이 절과의 사이가 13년이 떠서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때 하나님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게 실제적으로 언약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알린 다음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 이거는 어불성설처럼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불가능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흠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품어주셔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때에, 나도 그분을 닮으려고 힘쓸 때에 어느 순간 주님의 형상 닮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어떤 소설이 그 교과서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는 방문하는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고위에 있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없어요. 매일 바라보면서 저 닮은 사람 누구나 나타날까? 나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그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바라본 그 사람이 그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늘 바라보고 사니까 그 모습 닮더라. 이 소설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요, 언약의 징표도 또 새로 생겼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의식이 생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산의 아이의 포피를, 양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그 몸에, 그 살에 깊이 새겨놓는 거죠. 그 표시가 새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곳, 그 번성의 근본이 되는 곳에 표시가 새겨졌습니다. 모든 생명의 태어남과 번성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음성 들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그 명령이에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지킬 때에 그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완전함은 완벽을 의미하기보다는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어느 순간 바뀌고 바뀌다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란 여인이에요. 귀신 들렸으면 그 얼굴이 얼마나 험악하고 찌들어 있고 힘든 상태였겠습니까?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여인, 성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기 힘쓰고 그 발치 아래에 있고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거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늘 그에게 순종하여 내 인생에 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즉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온전한 신뢰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에 속히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완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자기 생각도 있고 실수도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질수록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늘도 창세기 1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듣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울 줄 알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그의 몸에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 때 그 사람은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도 깨닫게 돼요.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삶에 걸림돌이 있어요. 자꾸만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내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돋아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본문의 아브라함도요, 그가 온전해지기 전에 죄도 짓고 불순종도 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겪었지요. 오늘 99세 때 나타난 하나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전에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요,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86세였더라 13년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그래 살아도 나이 들고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젊은 처부를 얻어서 아이 낳는 게 주님의 뜻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앞세웠어요. 86세 때에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삶을 상징해요.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려 한 겁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년 동안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만 좋았지 가정의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 사이에 대를 이어 서로 싸우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 불순종은요 그때 그 순간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성경을 좀 더 아는 분은 이걸 보고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랑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금 나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 사람 한 세대를 일컬어 한 30년 정도로 봅니다. 당시 사람으로 볼 때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낳을 수 있는 맥시멈이 있어요. 3, 4대죠.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그 죄악의 삶으로 계속 일관할 때 그 죄의 영향이 미치는 대수가 아들, 손자, 증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생전에 그의 언행을 보고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고 각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자녀, 손자 그 다음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결함을 추구하고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구별하여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함 이루고 더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몸에 정착되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행실이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를 잇고 이어가며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모습,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 경건하게 사는 모습,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습, 나 혼자 말하지 않고 아이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원리를 심어줘야 돼요. 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주일을 할 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가르쳐줘야 돼요. 나만 열심히 하면 알겠지 아닙니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끔씩 멀리 가면서 차 안에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얘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럴 때 일부러 하나님을 섬기는 법, 너희 할아버지는 이랬단다, 난 이랬지, 그때 어떤 기적을 체험했지, 이런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목사가 뭐 수십억을 벌어다가 뭐 어디서 갑자기 뭐 몇 년이라고 50억을 받겠습니까? 제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거죠. 내가 하는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되도록 구별되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성격은 참 독특했잖아요. 매우 일방적이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조약은 이게 상호조약이 아니라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가 잘하면 이게 이루어질 거야가 아닙니다. 언약이 너에게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복이죠. 그냥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 속에서 신약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여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이미 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리는 방법 무엇입니까?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과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이 언약이 지켜질 때 주어지는 번성함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죠. 아브라함이라 할 때는 어떤 뜻입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좁은 것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굉장히 작은 의미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그냥 높으신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 정도의 의미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의 축복의 영역을 어마어마하게 넓혀주셨죠. 지금 그는 단 한 명의 아들을 원하며 씨름하고 있어요. 실패한 육신의 아들이 있어서 13년 동안 지켜보니까 허송 세월인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주십니다. 아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당장의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꿈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현세만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 구체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누구이며 이루어질 현장은 어떻습니까? 17장 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그에게만 아니라 대대 후손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은요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바라기는 교회에서 2대, 3대, 4대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직장 때문에 좀 멀리 있어도 주일 되면 내가 모교회를 섬겨야지 하고 그냥 달려오는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 자주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무리하면 주일날 와서 부모님 뵙고 효도하고 자녀도 보여드리고 주 앞에 충성하고 나의 믿음의 뿌리가 생겨난 곳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걸 봤어요.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 교육만 아니라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교회가 위기 가운데 갑자기 못 나오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끝난 겁니까? 온라인 예배드리면 되지.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열심히 수련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2년 동안 거의 멈췄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그 중요한 성장의 시기 메시지는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여러분, 가정만큼 좋은 교육기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에 모든 거 맡겨두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서로 드렸습니까? 서로 드린 예배의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서로 사연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 이야기가 나눠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겨졌는가를 같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강점이 어디 있냐면 교육에 있어요. 그 교육은 학교에서도 교육을 잘하지만 가정교육이 뛰어납니다. 밥상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전수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자녀들이 이어가셨는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습니다. 회당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대를 이어 전수됐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받는 축복을 보고 그 축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정에서 전수된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보여지고 전수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부모님을 통해 배운 거예요. 저도 잘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은 부모님에게 다 배운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 드릴 때 별로 두렵지가 않거든요. 있는 거 다 드려도 되는 걸 배웠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수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법, 신뢰하는 법이 이어질 때에 너무너무나 강력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10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 땅이 나그네였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 믿고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땅 전체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따라 살 때에 그 선한 일을 이루는 바탕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과 혹은 직장과 학교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복 주실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거 아브라함에게다 주신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요 나와도 상관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린 혈통상 아브라함에게 속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의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받을 복, 그의 후손이 받은 복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의 신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을 물려준 아버지나 할아버지 뭐 대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과거까지 모든 악습과 물려받지 못한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끊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우리 아들은 이삭처럼 살 것이고 그 아들은 야곱처럼 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례 대신 세례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었죠. 율법 대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덜 터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잃어버린 복을 다시 한번 되찾을 뿐 아니라 그 복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